예를 들어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 같은 것들을 보면요.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심지어는 막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요. 또 유튜버들이 아주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그 악플에 못 견뎌서 100만 이렇게 이상 되는 구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그만두는 일들도 생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성공하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욕먹고 악플 달리고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. 그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. 우리는 예를 들어 유튜브에 달린 댓글은 그냥 글이잖아요. 글이잖아요. 글. 그러니까 이 보는 성품에서 본다면, 보는 성품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 보는 성품이지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휘둘리는 거는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 댓글을 읽고 휘둘리는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에요. 인연 따라 생겨난 거짓된 허망한 마음일 뿐이에요. 이 보는 성품, 볼줄 아는 성품, 이것이 진짜의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. 본래 모습이에요.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보이는 거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. 댓글을 보고 그렇게 막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. 사실은 보세요. 눈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죠. 댓글은. 아무리 천하에 어마어마한 욕을 했더라도 그건 그냥 보이는 댓글일 뿐입니다. 그냥 보이는 것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. 보이는 것.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는 내가 결정합니다. 그걸 내가 내 안에서 그 글을 보고 막 화를 낼지, 불안에 떨지, 막 건강장애가 올지, 아니면 자살을 할지, 아니면 그냥 웃고 넘길지.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. 그걸 보고 나서도. 그래서 이제 공부인들이 이제 댓글을 보고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다. 그러면 연예인들이 보면 막 댓글을 나중에는 보기도 싫어진다. 무서워진다. 두려워진다. 그래서 나는 아예 안 본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. 오히려 거기 제 직면해야죠. 직면. 이것을 보면서 휘둘리고 있는 이 마음을 돌이켜 본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음에 휘둘리는 이 마음을 돌이켜 볼 뿐이지, 그러면서 이제 공부로 삼을 뿐이지, 사실은 그 어떤 말도 나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, 내 영상이나 내글 밑에 댓글을 썼으면 이제 화가 나겠죠. 왜? 이 글, 이 영상은 내 거야 라는 상이 있으니까 나에게 공격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. 근데 그 글자가 그냥 어디 이런 백지에 지나가다가 써 있는 책 속에 담겨 있는 욕설 같은 글자였어요. 그럼 그 글자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나요.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그러니까 보세요. 똑같은 글귀를 읽었는데 다른 책에서 읽은 글귀는 내가 화나지 않는데 내 유튜브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은 화가 난다. 똑같은 글자를 읽었을 뿐이에요, 사실은. 진실을 보면. 근데 우리는 여기에 상을 갖다 붙이거든요. 이건 나다라는 상. 이 몸이 나가 아니고 이 존재가 나다 아니라는, 오원이 내가 아니라는,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는 많은 영상에서 무수히 했으니까 그만하고,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, 아, 나를 향해 욕설을 했구나. 이걸 동일시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근데 그냥 글씨일 뿐입니다, 사실은. 나다, 너다란 나라는 상이 없으면 어때요? 나라는 상이 없으면 책 속에 담긴 글과 나에게 욕한 글이 다르지 않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. 영화를 보면서, 아주 그 약자가 강자에게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, 어느 날이 약자가 막 나고 내가 대체하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화를 뻐락 내고 욕을 하면서 한대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딱 사표를 쓰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잖아요. 즉 겉으로 보는 행동은 그 사람 나쁜 행동한 거죠. 욕하고 때렸으니까 겉으로 보면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한 거예요. 근데 그 욕설을 듣고 우리는 통쾌함을 느껴요. 똑같은 소리 파장인데 똑같은 소리일 뿐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한 번씩 드는데 제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욕을 했다. 그럼 화가 엄청 날 겁니다. 근데 제 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분을 본게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의자를 보고 있었다. 아니면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욕을 했다.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사람은 나를 보고 욕하는 줄 알고 화가 났다가 눈동자를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가 1mm 뒤로 옆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. 그 뒤에 보니까 뒤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있어요. 그럼 화가 납니까? 똑같이 욕을 했는데 우리는 보세요.
눈동자 1mm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화를 버럭 낼지 웃고 넘길지를 결정합니다. 얼마나 얄팍한 존재예요, 우리라는 존재가. 상대방의 눈동자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내가 괴로울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그 대상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휘둘립니까? 진짜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?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?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평생 보이는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아주 작은 거에 막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. 남들이 나한테 욕한 것이 뭘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게 있겠어요? 그 소리를 내가 쥐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의미부여를 하고 내가 심각하게 여기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딱 내 안에서 틀 잡아놓은 다음에 난 이런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들으면 막 분노하는 그런 정신상태가 돼버리면 그 얘기 듣고 막 화가 나죠. 남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요. 목숨을 겁니다. 그걸 막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그래요. 다 그런데 그 본질을 보잔 말이에요. 그 본질을. 이 보는 성품자리에서 듣는 성품자리에서 봤을 때 이 말이 성품자리인데 그 분별 이전 자리에서 봤을 때 진짜 우리가 그렇게까지 끌려다녀야만 하는 바깥의 실체적인 대상 경계이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. 그냥 볼 뿐이에요. 볼 뿐. 그냥 들을 뿐이에요. 그 자리, 뿐의 자리. 그냥 볼 뿐. 끝. 분별하지 않는 그 볼 뿐의 자리. 저절로 보이는 건 그냥 보여지거든요. 저절로 이렇게 본다라는 사실이 자각된단 말이에요. 이 자리, 분별되지 않았던, 분별하기 이전에 이 텅 빈 자리, 이 자리에서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. 끌려다니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세상에 종속된 어떤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.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. 그 어떤 것도 나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. 사실은 내 바깥에서 나를 휘두르는 건 없어요. 나를 괴롭히는 건 없습니다. 내가 그 말에, 그 생각에, 그 보이는 것에, 들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믿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실체화시키고 그 소리를 듣는 나를 나라고 동일시하고 이런 허망한 상, 나다 너다라는 상,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라는 상, 이 모든 모양, 이미지, 이름과 모양에 쫓아가서 거기 떨어지니까 모든 괴로움이 호련이 여기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. 호련이 여기에서.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, 관념, 모양, 개념, 이름 거기 내 스스로 떨어져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.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.